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.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낮 12시 위험운전 치상, 도주 치상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.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와 블랙박스 저장칩을 없앤 매니저에 대한 구속심사도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. 김 씨는 지난 9일 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김 씨에 대한 학폭 의혹도 불거졌습니다. 한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김 씨의 학폭 피해자와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. 김 씨의 경북 예고 1년 후배였다는 A 씨는 김 씨가 멀리서 부르길래 돌아보고 인사를 했다며 그래도 오라고 해서 갔더니 왜 인사를 안 하느냐고 물고 인사를 했다고 하자 때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 내가 깡패인데 라고 말하며 30분 이상을 일방적으로 때렸다며 친구들 중에도 김 씨에게 안 맞은 사람이 없었다. 담배 심부름도 많이 당했다고 밝혔습니다. 근데 이제 김호중 씨가 이제 얼굴이 알려지고